인조잔디를 여러 군데 깔아줄 수 있는, 원래 그 전에 이렇게 침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인조잔디가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조잔디를 여기도 깔아줬더니 미끄러지지 않고 아주 잘 올라갑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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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에 좋도록 식기를 좀 높여주었어요. 그 높이가 아주 딱 적당하고 이제 발목이 휘지 않도록 식기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캔넬 관련돼서도 캔넬 안에 방석이 푹신푹신하거나 그러면 발목에 좋지 않다는 영상을 제가 삼촌님 영상을 보고 들어서 푹신푹신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반듯한 곳에 베기지 않을 정도의 카페트를 깔아서 강아지들이 밟아도 다리가 뭐 접질리거나 그럴 일이 없도록 평평하게 깔아주었어요. 뭐 잘 들어가진 않지만 들어갈 때마다 뭐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공백 하우스 하우스 잘했어. 나와 가자.